학창 시절에 강릉에서 우리 다른 학교 뭐 여고생들이나 이렇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? 아니, 전혀 없었어요. 전혀 없었고. 진짜 똑같.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. 왜 이렇게 엄마가 생겼지? 가끔 이제 이성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하면 이제 학원 가면은 이성 친구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한번 하루는 이제 제가 학원을 가서 미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 이성 친구들이 깨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학원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나는 쟤는 제 이름이 봉회거든요, 본명이. 에? 김봉회가 제 본명입니다. 봉. 회. 아. 회? 네, 사회 할때 회. 우와. 네. 오, 되게 정말 특이한, 오, 약간 네, 예. 많지 않은 이름이. 네네네. 그러면 여학생들이 나 봉회 걔는 키도 작고 얼굴도 너무 까매서 별로라고 얘기하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. 제가 엎드려 있는데. 우와.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키도 별로 안 작은데? 아, 저 되게 작았어요. 아, 되게 그래. 작았는데 나중에 나중에 컸구나. 컸구나. 그때 이제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그 수업 시작 전까지 그냥 계속 엎드려서 너무 창피하고 비굴해서 아, 일어나지 못했어. 또 고개 들면, 야야야, 봉회가 아까 다 들었나 봐. 이럴까 봐. 네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백도 먼저 못하고, 그러니까 인기도 전혀 없었어요. 없고, 그 오히려.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. 때문에 못 그러게. 알아봤으니까. 그때 봉회를 잡았어야 되는데. 봉회를 잡는다. 그래. 아.